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 접종 계획입니다.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오는 28일 발표됩니다. 정부는 먼저 화이자사의 백신 5만 명 분량을 먼저 도입하고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1천만 명분을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입니다. 이어 5월쯤 모더나사의 백신 2천만 명 분량을 도입하고 얀센과 노바백스 등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을 추가적으로 들여오겠다는 구상입니다. 정부는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접종센터를 설치해 이르면 올 3분기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양성 판정 반려견입니다.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가 나온 데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개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24일 서울대 수의과 대학의 조재열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프렌치 불독 품종의 개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 조 교수는 서울대에서 동물용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자신이 개발한 키트를 동물 대상으로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프렌치 불독은 자신의 주인이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인이 격리된 상태에서 동물 병원에 맡겨진 뒤 조 교수가 개발한 진단 키트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이 프렌치 불독은 현재 이상 반응 없이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 국내에서 개와 사람 간 코로나19 감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종 간 교차 감염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수도권 자영업 폐업 증가입니다. 수도권에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가장 많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25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자영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9년 자영업자 수가 131만 명을 기록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127만 명으로 4만 5천 명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도 2019년엔 81만 8천 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80만 6천 명으로 1만 2천 명이 줄어 경기도의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통계청과 중기연구원은 코로나19의 2차, 3차 재확산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타 지역보다 강했던 것이 수도권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문만 열어둔 채 텅 비어있는 가게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.